안녕하십니까, 승기사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저의 승기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난삼시민공원 안내소에서 광주공항까지 수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시간인데 잠깐 시간 내어 남산공원을 한번 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주 시민공원이라고 되어 있네. 여러분, 배롱나무가 되어 있고요. 어렸을 적에 김천일 장군 여기가 있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김천일 장군 별거 그 시기를 해가지고 단지에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모셨다고 우리 무서워서 여기 오지를 못했었는데. 예, 몇 년 만에 이렇게 오네. 예, 저 앞에 버스 대기하고 있고요. 버스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타고 있으니까, 시간점 있으니까, 좀 이따 내려가서 공항까지 수송 올라갑니다. 예,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예, 승기사입니다. 오늘 제 채널 또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남산 공원 주차장에서 광주 공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입니다. 제주도 오신 분들. 이제 다 준비됐고요. 이제 여기 한 30분만 오늘 운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나주서, 우리 좀 이따가 소개할게. 우리 나주서, 공항까지 수송을 나왔습니다. 여기 다 뒤에 서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나주 남산공원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저 일학약품에서 오신 우리, 사장님 한번, 인터뷰를 합니다. 나라고속 우리 광역버스 기사님들 반갑습니다. 마스크 한번 쓰고 얼굴 한번 보여줘야지.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2년 만에 본 것 같아. 예, 2년 만에 뵀습니다. 우리가 이 양반 많이 봐야지 우리가 재밌는 세계가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앞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이렇게 어디 휴게소나 어디 타시면 거부감 하지 마시고 우리 기사님들이 많이 협조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도 여기 새별리 가네. 자네랑 미치더니 지나가네. 정범이 차고로 바로 갈라네. 피가 있으면 들렸다 가서. 일을 마치고 공항 데려다 드리고 가방 다 내려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차고로 들어가가지고 또 여기저기 손 볼 것도 없고 차에 조금 있다가 오후에 4시에 또 공항에 가서 싣고 오면 됩니다. 오늘 이제 명색이 이제 두탕입니다. 두탕. 여기서 좌회전을 합니다. 여기는 비보 좌회전입니다. 기름값이 1495원짜리 있고 1435원짜리도 있고 기름값이 주유소마다 자율화 돼가지고 들쑥날쑥하니까 제 생각에는 가격을
통일해 가지고 옛날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유소들도 서로가 조그만 주유소든지 큰 주유소든지 서로가 먹고 살 건데 뭐 자율하다 보니까 돈 1원, 2원, 뭐 10원 이렇게 뭐 싸게 파니 비싸게 파니 대형마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같아. 지역경제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이 이것도 하나의 그 공공요금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길은 넣는데 뭐 싼데 찾을 것도 없고 어디 주유소는 얼마 딱 통일해 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일 나가면은 시장 후보,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이런 후보님들이 차에 타셔가지고 인사만 하고 부탁한다 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래 보면은 아 선거철이 됐구나. 지금 12월 달인데 앞으로 6개월, 7개월 동안은 계속 이분들이 이렇게 차로 오실 건데 좀 솔직히 여기서 귀찮습니다. 귀찮아요.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평상시 안 보이던 사람들도 평상시 잘해야 되는데 평상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지지해주라 뭐 그렇게 많이